넘넘넘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놈놈놈의 진행을 맡은 지적이고 발랄한 김유진입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인문대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 학우분들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달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번에 중앙동아리로 등록된 별빛항해라고 합니다. 거기 회장님이신가? 아무튼 동아리 회원분이 달을 보고 가라고 권하시길래 우연히 관측하게 됐어요. 저는 달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더라고요.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동아리 회원분이 요즘 사람들은 하늘을 잘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뭐가 그리 바빴는지 하늘을 본 지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지금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하늘 한 번씩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잡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고 여러분들은 문워크와 린댄스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나요? 문워크와 린댄스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빌리진과 스무드 크리미널의 퍼포먼스로 등장하는 춤입니다. 달 표면을 유영하듯 미끄러진다는 뜻을 가진 문워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춤이죠.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뒤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은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끝나지 않는 문워크 영상을 만들기도 했어요. 오늘의 놈놈놈은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그의 노래 벤입니다. 잠시 감상하시고 오늘의 놈놈놈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마이클 잭슨은 최고의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수많은 루머에 휩싸였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으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색소가 파괴되는 희귀 질병인 백반증으로 인해 백색 반점이 피부를 뒤덮기 시작했고 1984년 펩시콜라 광고 촬영장의 화재로 머리에 화상을 입으며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온몸이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십거리로 악용되며 백인이 되기 위해 박피 수술을 받았다는 루머에 시달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이클 잭슨이 네버랜드로 아이들을 불러 성추행을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막대한 합의금도 물어주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이런 누명은 그가 사망한 뒤 사건의 피해자였던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노리고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억울함이 벗겨집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던 마이클 잭슨이 어린 아이들을 초청해 놀 수 있도록 만든 곳이었던 네버랜드는 미디어와 그의 돈을 노렸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폐쇄됩니다.
'Cause the world, it seems, is right in its line. 'Cause there's a chance we're taking in needing our own lives. It seems we need nothing at all. I used to feel I should give away my heart. Jackson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5살 때부터 형들과 잭슨5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면서 메인 보컬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그에게 아버지의 욕심은 학대였고 그의 어릴 적 트라우마는 어른이 돼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1984년 마이클 잭슨의 BTS은 미국의 청소년 민주 캠페인 텔레비전 홍보 영상에 삽입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 캠페인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사회공익과 청소년 보호에 앞장섭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그를 백악관에 초대해 그의 공로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마이클 잭슨은 We Are The World를 제작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갖게 하는데 힘씁니다. 이 노래를 낼 당시 마이클 잭슨은 장기 공연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의사의 권유대로 휴식을 취해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말에 흔페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아프리카 기아와 어린이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차일드입니다. 이 곡은 그가 얼마나 아이들을 좋아했는지 알려주는 곡이기도 합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부터 시작할 거야 라는 가사가 인상 깊네요. 세상을 바꿀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스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자분이 오늘 마이클 잭슨의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선곡하시는데 애를 썼다고 하시네요. 이번 주 방송을 마무리하는 저녁 방송에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 많이 신청해주세요. 저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요. 저는 오늘 자신의 노래에 하고 싶은 말들을 담아낸 마이클 잭슨에게 말하는 가수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놈놈놈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정지은, 진행의 김유진이었습니다.